컨디션 좋다. 어? 컨디션 좋아. 시간이 몇 시죠? 8시인가? 굿모닝. 굿모닝. 밥이나 먹으러 갈게. 아침밥 먹으러 가야지. 어제 준성이가 30분 동안만 작업하고 잔다 그랬는데 아침 10시까지 한 곡을 끝냈어요. 본가 여기 내가 사는 거니까 빨리 왔어. 알았어. 야, 그러면 밥 먹고 그 홈플러스 가가지고 장 보자. 버거 이씨. 뭐야 이게? 야, 근데 시원하더라. 방금 저도 받았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방식이 다 다른가 봐요. 저 이렇게나 방금 안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때요?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홍대는 기회 땅이야. 미친놈이 나를 진짜로 5분 동안이나 찌물러주고 웃으면서 씨, 그러겠어.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가도 내가 씨 엄마 안 찌물러주는데. 씨. 쇼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개인기를 좀 많이 부탁했어요. 보여줄까요? 네. 시작. 우리들은 디오지, 디오지는 귀요미. 안녕하세요, 귀요미 디오지입니다. 귀요미 디오지. 감사해요. 마감세일. 얼마요? 닭다리 6,000원. 닭다리 7,000원? 괜찮은데? 이거네. 이도 싼데? 갑니다. 저걸 세 개를 만 원에 주고 사버렸어. 네가 좀 먹어봐. 먹을게. 나 조금 돈까지 먹을. 이렇게 오랜만에 차려입었는데 어디 가는 건가요?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네. 대전에 있는 절에 가요. 이렇게 오늘, 차려입고? 네, 오늘 대전에서 큰 행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행사인데? 스님 행사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염주를? 염주 액세서리를 하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잠시만요. 동아리 경련이라. 네. 보시면 6시 51분이에요. 새벽. 미쳤어. 사람이 일어나기에는 네. 아주 죽을 맛인 시간이야. 김씨. 김씨. 저 외국인 오른쪽입니다. 손등 보여요? This stop is 상왕신리. 상왕신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제 손모가지를 보니까 클럽에 갔다 왔네. 피곤해 보이네. 어서 오세요. 비교 안녕. 짜잔 짠짠 짠 짜자잔 짜라잔. 이번에 나온 스타렉스 밴인가요 이게? 기욱씨 빨리 타! 타 가자! 어? 이거 귀염둥이가 탐녀도 있네? 응? 어디서 났어? 응. 잘 꼬얌! 준성씨 잠을 안 자고 왔어요? 안 잤어요. 왜요? 잠은 못 일어나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요 지금. 내가 모기를 어저께 모기한테 올해 첫 순결을 내가 내줬어. 모기가 우리 북면 모기는 시큼해갖고 줄무늬가 이렇게 콱콱콱 쳐졌는데 여기는 얍상이. 얍상이? 이 새끼가 아주 얍삽하게 생겼어. 그 도시 모기여가지고 약간 그 콘크리트 그 있잖아. 콘크리트에서 알까가지고 나온 새끼가 생겼는데 아주 도가게 생겼어. 뭘 먹고 있나요? 이 자식아. 좋아. 네.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만났어요. 아, 이런 약간 그거네요. 약간 깨부셔 먹는 망치 같은 스타일의 과자를 좋아하네요. 네. 시작! 긴 생머리 처음 봤던 그녀 모습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있겠지. 어쩌다가 뭐라 보겠지만 어쩌까지만 그냥 지나가 내가 죽을란 나니까 치. 시작! 긴 생머리 처음 봤던 지금 네 여기가 산속인데도 무대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네. 종 뒤에 무대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DOG TV야?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DOG TV는요 방영 시간이 언제죠? 방영 시간이 저희가 좀 한가한 시간. 김씨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DOG 어떤가요? 멋있어요. 아 정말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최고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확실히. 네. 남자한테 김 씨가 더 인기가 많네요. 아 제가 스님이랑 스님이랑 남자 남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할머니는 안녕. 한잔 해야 되니까. 어. 밤바람 밤바람 와봐. 새로 바지 샀나 봐요. 바지가 아니라 기능성 속옷이요.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행사장에서 한 여스님에게 팬티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굉장한 아우라가 나와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개판이네. 짜잔. 양주에는 쫀쫀이죠. 김씨는 얼음이 빠질 수 없지. 양주를 까러 왔습니다. 네. 사바세기에 갔다 와서 아주 고생했죠. 네. 오늘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집에서 양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쫀쫀한 클럽이죠. 나 그렇게 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집어야지. 이렇게 집어야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쪽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다가 이쪽 손가락을 세우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어, 역시 명물은 막걸리 아저씨지. 막걸리 아저씨는 죽지 않는 우리들의 네. 영원한 하느님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여기가요? 어? 아 남자라면 아무도 본공이지. 먹읍시다. 올리브영이 지금 50% 세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네. 구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건가 봐요? 네. 다 썼네 사람들이. 벌써 다 썼네. 이미 선수 친 놈들이 있네. 아이씨. 아이씨. 발라봐. 무슨 로션 같이 쓰냐? 수분크림 무슨 샤워를 하냐? 수분 샤워. 그냥? 좋네요. 미친 놈이네. 그리고. 여름에 야,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바르면 야, 여름에는 선크림이 필수예요. 이렇게 50 네. 50짜리를 써줘야 돼. 아 너무 많이 자른 거 하지도 않고 너 거침없네. 네가 지금 한 5,000원쯤에 쓴 거 같은데. 이렇게 발라줘야지 안 돼요. 이렇게 귓속에까지 들어갔어. 아 그래요? 13,000원짜리랑 네. 이거 얼마짜리냐 42,000원짜리 네, 그리고 아이스티까지도 아이스티. 28,000원짜리 아이스티 28,000원짜리까지 있으면 아이스티까지 있으면 야 10만원짜리 한 번에 바르는데 아 니가 다 썼네. 제가 요즘 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을 네, 써야죠. 화장품도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아이크림을 되게 듬뿍 발랐어. 아이크림이요? 무슨 아이크림을 무슨 로션같이 쓰냐. 야 롤드 로션이야. 이게 왜 이렇게 못 봐요? 무슨 야구 선수가 차이잖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수분 공급을 딱 피해요. 피부가 욕하면 미스트를 뿌려주셨는데. 네 아주 좋네요. 굉장히 촉촉해졌는데. 좋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준성씨가 네. 가지고 있던 모공 피지 조절 및 트러블 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기욱씨 네. 저 약간 머리가 좀 투석해진 것 같지 않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그럼 가볼까요? 아니 뭐 머리가 너무 떡지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집에 갈 거니까. 손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사람 보시면 고마워. 미친놈.
야 이거 어떻게 해? 발라주시면 돼. 너무 많이 잠갔지. 아 괜찮아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발라주니까 그 핸드크림이지만 팔뚝까지 발라주는 것도 팔뚝의 피부에 좋은 거라는데. 자 지금까지 올리브영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